블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보행자 가는데? 이런. 보행자가 좌회전하는데? 보행자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나요? 횡단보도 살짝 벗어났네요. 한 발짝 벗어났네요. 이분이 좌회전하시면서, 보행자를 놓치신 것 같아요. 왼쪽만 보시다가. 그런데 여기서 보행자도 다른 쪽 보다가, 으아! 예! 어떻습니까? 62%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임 위반 사고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는다가 62%. 아니다. 이건 종합보험 처리 끝난다가 38%. 네, 이거는 횡단보도 사고 아닙니다. 왜? 횡단보도에 사고 안 났어요.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잖아요. 지금 발이 벗, 두 발, 두발다 벗어났잖아요. 횡단보도 흰색선 벗어났어요. 예. 이거는 횡단보도 사고 아니에요. 10cm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네. 두 발이 벗어난, 두발다 벗어났어요. 자, 이번에는. 예. 천천히 가는데 뛰어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차가 보이니까 딴데 쳐다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피하느라고 점프한 거로 보인다. 일부러 차에 뛰어오른 거로 보인다. 투표 시작. 일부러 차에 뛰어오른 거로 보인다가 10%. 피하느라 점프한 거로 보인다가 90%. 저는 피하느라고 점프한 걸로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 다리 부러질까 봐. 저건 일부러 차에 뛰어오를 이유가 없어요. 저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피하느라고 점프한 걸로 보여지고요. 한번더 투표해 보겠습니다. 과실 비율은 블박차 100% 잘못이다. 보행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네, 블박차 100% 잘못이다. 저렇게 이미 건너고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게 말이 돼? 블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4%. 보행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26%.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자, 이미 건너고 있잖아요. 핸드폰 본거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이 핸드폰 보다 그랬다는데 핸드폰 손에 있어요. 예. 핸드폰 본거 아니고, 이때, 으악! 예, 이된 거예요. 예. 요거는 어떤 분은 횡단보도를 벗어났네. 그래서 잘못이야. 횡단보도 요 정도 벗어난 건 이거 갖고 잘못을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민사적으로는 횡단보도 여길 건너간 거나 여기 한 발짝 건너 벗어난 거나 같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면 백대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판사에 따라서 백대빵으로 볼 수도 있지만, 90대 10으로 보는 판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항상 신호등 없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는 그냥 신호에 따라 쭉 가면 돼. 신호 바뀌고 좌우 살피고, 네, 안전을 확인하는데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뻥 들이받으면 그 백대빵이에요. 근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혹시 모르게 건너가면서 사주경계 전방, 전후, 좌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좌우는 살펴야 돼요. 예, 차가 오고 있으면 잠깐 멈춘다든가. 근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다른 쪽을 쳐다보고 가고 있었잖아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그냥 또 다른 데 쳐다보든가 그냥 혼자 뭐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대비해야 돼요. 요거는 법원에 가면 90대 10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자동차도 좌회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도 혹시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